원서 해석 AFH 비행 조종 교과서 챕터 3 Integrated Flight Instruction 그러니까 통합된 비행 교육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종사는 되어야 한다. 익숙하게 모아 관계 A와 B 사이의 관계, A는, A가 이만큼 길고, 자, 바깥에 이제 시각적인 참조사항, 그 자연의 수평선과,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비행 계기, 지시와의 관계에 익숙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pitch attitude adjustment, 자, 피치 자세의 조절은 요구합니다. 움직임을요. 조종사의 그 레퍼런스 포인트, 참조점, several inch, 몇 인치의 참조점, 모와의 관계에서, 그 수평선과의 관계에서.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응을 합니다. 비교적 잘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크지 않은 움직임으로 참조할 때 비행기 좌석의 그 선을 보면은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쉽게 눈치를 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Deviation, 벗어남. 원하는 뱅크 각도에서로부터 벗어난 것은 자, 그것은 분명합니다. 뭐할 때? 비행기의 날개 끝이나 카울링, 그 엔진 덮개를 참조할 때, 수평선과 바깥에를 보면은 되게 분명한데,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의 애티튜드 인디케이터, 자세계를 볼 때는 누구에게요? 비행을 시작하는 조종사들에게는. The most, 가장 흔한 실수는 만들어집니다. 시작하는 조종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피치와 뱅크 조절을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안쪽을 보면서 조종실에. 자, 또한 흔합니다. 그 시작하는 조종사들이 fixate는 고정시키다. 비행 계기에 고정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conscious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들에게 뭐 하는데 다시 바깥 비주얼 레퍼런스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처음 몇 시간 비행 교육의 처음 몇 시간에서 비행 교관은 아마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사용하는 것을요. 비행 계기를 덮어놓고, 가려놓고, 뭐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개발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조종사들의 기술 또는 수정, 조종사의 푸어는 이제 형편없는 아주 못하는 서투른 습관 고정시키려는 계기에 뭘 함으로써 자 강제함으로써 그들이 사용하도록 바깥의 시각적인 참조점을 비행기를 컨트롤을 위해 자 사용 통합된 비행 교육을 사용하는 것은 does not 자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습니다. 준비시키도록 조종사들이 비행하도록 인스트루먼트 웨더 IMC 상황에서요. IFR 상황에서 비행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 비행하는 조종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만드는 건데 자,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피치나 뱅크 수정을 여전히 조종실 안쪽을 보는으로써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컨트롤 프레셔. 자, 컨트롤의 압력은 적용이 되고, 하지만 비행 시작하는 조종사들에게 not being familiar with 익숙하지 않은 것. intricacy 하면은 세밀함, 또는 섬세함, 예민함 이런 뜻입니다. 자, 비행기의 예민함, 뭐를 참고로 했을 때, 계기를 참고로 했을 때, 자,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포함하냐면은 비행 계기의 lag 하면은 뒤처짐, 그리고 gyroscopic precession 과 같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invariably 자, 불가피하게 만들게 됩니다. 과도한 자세 수정을, 그리고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뒤쫓아가게 돼요. 계기를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비행 계기가 나를 조종하게 되는, 계기를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비행기의 자세, 수평선을 참고해서 하는 비행 자세는 하지만 즉각적이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에 정확하고 그리고 나타내 줍니다. 몇배더큰 것을, 뭐보다? 계기보다. 계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몇배더큰 사진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행 조종을 시작하는 조종사들은 must be made aware. 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행기 자세, natural horizon을 이용한 비행기 자세는 cannot be established가 만들어질 수 없을 때, 그리고 유지될 수 없다면 그 상황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무슨 상황으로 고려가 돼야 되냐면은 emergency인데 bonafide라는 정말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진짜의 또는 뭐 진실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유지할 수 없을, 수평선을 기준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는 진짜 비상 상황으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비행에 통합된 교육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